오도 해드릴게. 일단 상대 저접. 아 잠깐 저프랜이네. 근데 이게 원래 저랜랜데 저랜랜이면 상대가 저저프라 12풀 하는 것도 좋아요 형님. 원래 딱 12풀은 방금 내가 말한 경우의 수밖에 없는 빌드거든 3대3에서는. 이게 또 외워놓으면 좋지. 저그는 3대3에서 12풀은 저랜랜데 저랜랜이 붙었는데 우리가 저태태가 나오면 상대가 저저프니까 그럴 때만 12풀. 나머지는 이제 나머지 경우에서는 없는 빌드거든. 나머지 경우에도 12풀로 이기면 상대가 그냥 초보라 어떤 빌드를 해도 이길 수 있는 상대들이라 이기는 겁니다. 뭔 말해? 뭔 말해? 저 바이닝으로 할게. 어제 제가 오더를 안 해도 호타님은 저랑 게임을 많이 맞춰왔고 대충 빌드 개념을 알기 때문에 오더를 안 들어도 알아서 합니다. 오버야? 오버 12시 링이면은 다른 곳으로 가면 될 텐데 링 거 보고 그러니까 타르가나 링을 하나 보고 빼면 돼요. 거기다 뒀다. 떡버프네 떡버프. 떡버프면은 지금 이렇게 귀찮게 그거 하니까 이쪽을 막을게요. 이쪽을 타일런 줄 수 있어가지고. 아! 타일런 주면은 취소하고 다시 안 죽습니다. 나쁘지 않아. 어차피 상대도 돈을 이만큼 썼기 때문에. 아 헬프 안 와도 돼요 형님. 안 와도 돼. 타일런 완성시킨다고? 완성시킨다고 오바하네. 투저가 아니라 일단 아직은 모범코로 할게요. 투더그는 벙커를 바로 가야 됩니다. 그 형님 판실 때 자 이제 문제점 또 나왔죠. 부드리 형님 아까 저랑 처음 경기 처음 미션 할 때 첫판 때 첫 성크는 여기다 지었는데 스보니플 네 이것 때문에 성크 위치를 지적을 해드린 건데 이게 지금 습관이 들어있는 거야. 여기다 지어야지. 이거 고쳐야 돼. 저거 안 고치면 저거 하나 때문에 맨날 털리고 실력 안 내는 겁니다. 이런 거를 캐치해 줄 줄 알아야 돼. 그냥 보통 근데 귀찮아가지고 이런 거 캐치 안 해줘요. 솔직히 그냥 버스 미션 할 때 우승만 하면 끝나는데 이 형님이 뭐가 문제고 뭐가 실수고 계속 어떤 걸 못하는지를 계속 게임을 보면서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냉정하게 귀찮죠. 그냥 같이 버스 미션하고 우승하면 끝났으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하면 끝인데 원래는 계속 찝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겠죠. 그 링 와리 좀 쳐보세요. 나 이거 타일러 때문에 타일러 때 나와서 빼고 들어 째고 투석만 하면 될 때 일단 그 처음에 형님 링이 한시라 양갈래 길인데 링을 좀 초반에 뺐어야지 센터로 캐시로 뺐어야지 캐시. 그니까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막히면은 어떤 게임을 하는 거냐면은 늑대로 치면은 늑대가 아니라 3대3으로 쳐도 오케이 나 죽었으니까 나는 이제 막혔으니까 리턴 투테란드라 이겨줘라 그런 게임이 되는 거지. 둘 다 드라고 삼성하고 헬데비 스토가 아닌데? 이거 빨리 만약에 형님이 링이 안 막히고 6링을 3시로 숨기거나 뺏으면 발 업 때 7시 패드 또 찔릴 수도 있는 거예요. 기회가 많았던 거지. 이 게임 이러면 우리가 종족도 안 좋은데 빌드도 먹혔고 상황도 안 좋으니까
아무래도 이기는 게. 8대비하고 이제 한시에다가 탱크를 줘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살아도 한 개 한 개씩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이번 판 좀 어려워요. 상대도 좀 잘해가지고 한시에 왜 탱크를 줘야 되는지 딱 상황 보니까 나오죠. 탱크 좀 하고 그러니까 내가 없는 사람이야? 아니야 나 씨 태시 테란 벙커도 안 맞고 한시로 프리칼라 울고 가는 거 너무하잖아. 나도 경기 지금 하고 있다고 얘들아. 바로 스팀 보고 달려갑니다. 만약 여기다가 스캠 뿌렸는데 11-12 여기다 뿌린 이유가 포토가 있었으면은 다른 데로 갔어야 됐는데 라멘은 어디로 가냐? 7시 갔어야 돼. 아 이거 못 잡아? 해처리 한번 깨는 거. 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12시를 털었잖아. 그 상황이 나쁘지 않단 말이야. 나한테 드라고 울고러시 울 수 있어서 바로 지금 마린 빨리 치워놓고 3번 코하고 SCB 미니 나가있고 그 다음에 우리 편이 탱크 메달로 헬프까지 와줘야 돼. 와 그래도 저거 죽여가지고 그냥 뽑기면 지금 만약에 저거 못 죽이고 짤막혔으면 지지치고 나가야 되는데 이러면 조금 기회가 있지. 조금 기회 생겼다. 이제는 운영을 해야 돼서 저도 코리를 좀 눌러놓을게요. 레딩이 왜 이렇게 많아? 또 깨진다. 저거에 깨지는 거 너무 아까운데? 에딕을 한 4개만 가볼래. 아, 나도 있다는 걸 좀 생각을 해줬는데 너무 다. 아! 잠깐 스타커터를 받았는데? 이건 잘하네. 어, 탈컨을 많이 잘해서 12시 못 죽였으면 합쳤겠는데? 그나마 12시가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저분 오타콘 존나 잘하는데? 오타콘 좀 쳐가지고 깜짝 놀랐네. 뭐가 죽었나 살았나는 거야. 아! 아까 드론 한 마리 못 죽이니 이런 스노우볼을 불러오다. 드랍은 이제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출해야 돼. 드랍 한 대만 쓰는 게 좋아. 아버 7시는 안 통할 것 같은데 드랍시 이제 너무 뻔해요. 12시를 갔어야 될 것 같아. 1시를요 너무 뻔해서 가면 뭔가 약간 피 없는 넥서스 깨로 가는 느낌이야.
폭풍이 오지 않아요. 방패질러. 드랍 좀 터져가지고 쉽지 않아. 이거라서 할만한데 한방 할만해. 이거랑 형님이 그 빨간 색깔 벙커로 막아주시고 제가 11-12로 갈게요. 인기가 있나 본데? 많이 나오는데? 저거 하이브 씨. 하이브네? 가야 되네. 가야 됩니다. 존나 불리하네. 탱크만 11-12로 지원 좀 와주세요. 센터는 그 배스를 모으시고 7시 뭐해? 7시 리콜은 없다 아직.
아, 거기 있어. 아까 어디 있는데? 아, 이러고 이제 아비터만 조심하면 되고 레이스를 할게요. 근데 이거 이긴다고? 이기면은 이기는 게. 나 아직 몰라. 여보시 이길 수 있어. 리콜을 막아야 돼. 리콜을. 아까 닭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분명. 인정? 아크가 분명 있었는데. 아, 여기 아, 한시에 그거 좀. 한시에 멀티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먹은 지 얼마 안 됐다. 이러면 빨간색 니콜만 어떻게 잘 막으면은 되는데? 나이스! 봐봐, 제가 근데 오더를 안 해도 다바지 호타 형님은 알아서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그 투 랜덤으로 그 홈팀 팩이 같이 96연승 했던 형님이거든요. 그것도 약간 대기록인데. 그러니까 오더를 안 해도 알아서 좀 투드랍 싶은 것만 좀 아쉬웠고. 투드랍이 원래 터졌을 때 게임이 우리가 못 이기는 경기였는데. 어, 근데 12시가 뮤컨을 잘하더라고. 근데 이번에 상대편이 APM들이 397, 268. 얘도 얘는 이제 죽어서 APM이 좀 떨어졌던 상태고. 적어도 뮤컨을 좀.